박수 한번 주세요. 이제 이번 주는 아까 저랑 예. 이제 촬영하기 전에 예.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또 싸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싸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예전에 예. 60대 1로 싸우셨다고. 60명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더 될 수도 있죠. 왜 그러냐면 60명 이상은 되니까. 그러니까 최소 60대 1로 싸우는. 그렇죠. 왜냐면 이제 그거는...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잠깐 우리 비리님한테 네. 60대 1이라고 했지만 더 될 수도 있어요. 그 밑으로는 아니에요. 그 60에 선생님이 속해 계셨던 거죠? 아니죠. 저 혼자죠. 1? 예, 1. 그 1이 접니다. 사무라이. 말이 되나요? 저는 전진만 있을 뿐이지 빠꾸가 없는 사람입니다. 노빠꾸? 예, 노빠꾸. 제가 운행하는 차량 중에 트레일러가 있는데도 네. 저 빠꾸 안 해요, 그거. 못해서. 제 인생에서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전설이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이었죠. 네. 그때 아무튼 그쪽에서는 전설이었어요.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싸움이었죠. 네, 살아남으셨어요? 한 대도 안 맞았어요. 싸우신 거예요? 싸웠죠. 그럼 60명이 다 죽었어요? 다 기절? 아니죠. 이제 다 때리지는 못하죠. 네. 저도. 그 60명이 한꺼번에 덤비면 저도 맞죠. 당연히. 사람. 근데 뭐든지 이 실전에서는 1대1이에요. 순간에는. 네. 1대1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둘이 갑자기 같이 들어오진 않아요. 한 명이 들어오면 또 한 명이 들어오고. 그래서 골목을 섰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대처하는 게 있어요. 저희가. 근데 이제 제가 이 길 가면서 신의 길 가면서 지금도 사실 운동을 해요. 네. 예. 제 주먹 보시면 알잖아요. 예. 예. 클로즈업 한번 해줘요. 네. 이 주먹이 엄청 단련된 주먹이잖아요. 예. 오, 주먹이 진짜로. 예. 그래서 제가 다 피해요. 그래서 프로 잡는 선수였고 선수 잡는 프로였어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제 저기 같지만 저는 아무튼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왜지간하면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를 건들면 저는 다툽니다. 그래서 산에 있을 때도 양육강식이에요. 거기도 생활이 네. 교도소보다 더해 거기는. 산이요? 네, 산이라니 테두리는. 네.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같은 남자분들은 별의별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다 와요. 하다가 네. 이 길을 가요. 그러니까 그만큼 팔자가 세겠죠. 네. 네?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남자가 강해야 거기서도 살아남습니다. 거기서 제가 또 평정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싸움을 약간 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건들면 그렇죠. 이유 없이 하면 그건 양아치라고 그러죠. 그 앞에 또 동자가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고 동 예 양아치 앞에 동자 하나 더 붙으면 뭐예요? 왜 더 예. 심한 말이에요 그게. 근데 우리는 간다르바라고 했잖아요. 건달. 네. 건강을 위해 달리는 사람. 네. 하늘권에 통달할 달자를 써서 네. 하늘을 통달하는 사람. 그래서 저는 이유 없는 그것은 안 합니다. 항상. 그러면 이렇게 좀 싸우고 나서 네. 접으신 적도 있어요?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딱 한 번 있죠. 저 지졌어요? 진 게 아니고 맞았죠. 일방적으로. 어떻게 그건 1년 이제 위에 선배였는데 자기 동생을 때린 관계로 갑자기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. 네. 그때까지는 이제 순진하다 보니까 아무리 학생이지만 어리지만 근데 어린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. 두 명한테 쌍둥이한테.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 내가 50이 넘었는데도 있어요. 그 기억이 맞았던 기억. 네. 그 순간이 저한테는 치욕이었고 고스란히 저장이 돼 있어. 그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학교 가다가 붙잡혀갖고 그 옆에 공터 나가갖고 막 욕까지도 다 기억이다. 그게 나한테는 징크스였어요.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.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또래에서는 안 맞아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좀 많이 더 했고 사회에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죠.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근데 산을 아까 산을 예, 예. 산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제 산에 가면 이제 기도 이제 수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또 이제 뭐 법사라고 하면 막 고장 공부도 하고 해요. 네. 그러면은
남 전국에서 모여요 사람들이. 네.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예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모였어요 막. 그리고 뭐 산에 가면은 죄 짓고 도망온 사람도 있을 테고, 어? 수배자들도 지명 수배자들도 있고 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금 놀았던 분들이 다 와요. 그러다 보면 또 예민해져 있어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.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부딪혀 버려요. 어? 그러다 보면은 막 이제 큰 싸움이 나죠 그때는. 그러니까 뭐 소유 성질들이 있는데 저는 뭐 다 1분 안에 제압하죠. 표시하기가 뭐예요? 이거죠. 눈찌르기요? 어. 아니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여기 이제 옷을 딱 잡아 이게 다 수예요 이렇게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치면서 들어가죠. 이거요? 아 이것은 이제 양쪽 눈을 핑커라 그래서 이게 핑커잖아요 핑거. 네, 네, 네. 탁 치면 눈을 순간 감아. 그러면 이거 딱 잡고 여기 이어폰 니킥 이거 아니 이거 헤드 탁 하면 끝나죠. 눈을 공략을 하시네요. 아 그건 내 비밀병이기 때문에 그건 자꾸 하면 안 되고. 눈 찌르는 건 반칙이잖아요. 반칙은 아니죠. 법에 반칙이 있어요. 그래요? 맞으면은 억울한데. 눈 찌르고 온다. 반칙으로 다 이겼던 거네요. 반칙이 아니라니까. 그건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서부터 연습하던 거였어요. 눈 찌르기를. 그렇죠. 이제 뭐 천장에 종이 이렇게 매달아놓고 찌르고 벽에다 눈 딱 그려놓고 뒤돌아면서 찌르고 앉으면 일어나면서 찌르고 그게 다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잡고 때리면서 이렇게 잡고 그럼 머리카락을 잡으면 뭐 네. 그것도 반칙이네? 아니죠. 어? 그 똑같죠. 그것도 수니까 치면서 잡으면서 이제 찍는 거 있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찍고 이야. 이거 살짝만 해도 이제 폼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다 피합니다. 의지가 나면. 네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좀 싸운 일이 생기면은 물안경 같은 거 끼고 가면 물안경 껴도 필요 없죠. 그때는 그럼... 어디냐 여기죠. 귀를 고막. 고막을? 예. 네. 고막을 터치죠 그때는. 멍하니까 그냥 정신 순간 잃어버리죠 그때는.